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우선 요 녀석을 사용하려면은,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New. 어드저스트 레이어 딱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펙트, 트위치, 예. 여기다 비디오 코파일럿, 트위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운트하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 얘네들 하나를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라이트를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라이트라는 녀석이. 지금은 뭐 특별히 막 보이지 않아요.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달라지죠. 요 녀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죠? 깜빡깜빡깜빡거리죠, 빛이? 원래는 깜빡깜빡거리는 녀석이 아닙니다. 원래는 깜빡깜빡거리는 녀석들이 아닙니다. 근데 딱 넣었습니다. 이렇게 뜰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컨트롤을 눌러주시면은 라이트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라이트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하얀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좀더 많이 줘보죠. 시간당 빨리빨리 많이 움직이게,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도 깜빡깜빡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가다가 얘만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구간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라이트라고 하죠. 복합적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했습니다. 또 어드저스 레이어. 이번에는 슬라이드라고 하죠. 똑같이 트위치. 비디오 코파일럿 트위치 넣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가 이 어마운트와 스피드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은 더좀더 많고요. 그리고 얘를 좀더 많이 넣어주죠. 그러면 더 이렇게 발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일 경우는 발광하는 양, 발광하는 깜빡깜빡거리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이네이블 가서 슬라이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런 게 되죠. 이제 또. 이런 거좀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옆으로 떨립니다.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마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각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준다. 90도로 놓죠? 그럼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아까는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0도일 때는. 이렇게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화면, 이런 음악 화면 같은 음악 콘서트라고 했죠? 카메라 워크 할 때, 카메라 워크 한 것들이 좀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하나씩 얹어서 주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해서 콘서트 한 것들을 좀 이렇게 몇개 편집을 했거든요. 이런 예를 가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카메라 웍이 안 좋으면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 4대, 5대를 썼어도 간혹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로 이렇게 넘기면은 아, 효과가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딱 느껴져요. 너무 기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이렇게 화면이 넘어갔죠? 이렇게 보컬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위치 많이 주면은 얘가 아주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활발하게. 근데 얘를
100은 좀 많고 한20 정도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도 많네요. 한5 정도 줄게요. 이 정도도 많네요. 그러면 한이 정도 주죠. 그리고 슬라이드 어마운트도 좀 줄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물론 컨트롤이 됩니다. 어마운트하고 스피드가. 근데 얘는 여기에서 주는 어마운트하고 스피드하고 다르게 총괄적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라이트까지 켰어요. 그러면 라이트까지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서. 그러면 라이트도 한번 줘볼게요. 이번에는요. 아, 라이트 말고 다른 걸 라이트하고 컬러도 같이 주죠. 컬러도 주면은 이뻐요. 컬러를 한번 주면은 색깔을 뭐 이런 블루 계통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블루 계통이 잘안 나오죠? 그러면은 약간 좀또 주고 예. 칼라 유니크를 살짝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트가 좀더 발광을 하면요. 이렇게 푸른기가 돕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없애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기가 돕니다. 브라이트를 너무 강하게 줬네요. 브라이트를 좀 뺄게요. 얘를 완전히 한이 정도로 바꿔보죠. 예. 색깔이 이런 느낌이 나죠, 완전히. 주황빛으로 발광이 되죠? 주황빛으로. 얘를 넣으면은 뭐, 예. 지금 얘를, 컬러를 좀 빼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느낌인데, 컬러를 넣으면은, 주황빛이 살짝 돕니다. 그리고, 라이트 어마운트는 주되 트위치를 조금 줄여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스피드를 조금 더 줄여보고요. 어마운트만 조금만 늘려보죠. 이런 식으로도 바뀝니다. 영화나, 예, 그런 콘서트 할때 이런 거 써주시면은 참 이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트위치. 이번에는 스케일.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위치를 또, 뉴. 어저스트 레이어를 딸깍 키고요. 짠. 짠. 트위치를 딸깍 해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에서 이번에는 예, 스케일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스케일만 하겠습니다. 스케일. 아, 블러를 왜안 하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죠. 블러도. 그러면 이렇게 블러가 됩니다. 블러랑 얘랑 좀 궁합이 맞거든요. 카메라가 들어갔다 나올 때좀 블러가 약간 블러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줌인 줌아웃 되면서 그 때문에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얘는 좀 줄이고요. 스피드를 좀 줄여보죠. 한이 정도? 예. 이 정도만 해도 예. 그리고 비헤이비어에서 이지 인 이지 들어갈 때 빠르게 좀더 강하게 들어가고요. 스피디도 좀더 있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케일에서 오퍼레이터 보겠습니다. 스케일에서 스케일에 또 여기 모션 블러도 또 있습니다. 얘가 따로. 그럼 모션 블러도 같이 들어갑니다. 블러드라고 같이 모션 블러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어마운트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얘를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로 놓겠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줌이 됩니다. 줌이 될때 이쪽을 기준으로 줌이 됩니다. 이쪽이 아니라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줌이 될때 이쪽을 중심으로 줌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을 가지고 좀더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줌이 되죠? 여기가 줌이 되는 게 여기를 중심으로 줌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중심보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을 주고서 옆으로나 이렇게 빠지는 게좀 이쁘게 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스케일. 그리고 뉴 어저스트 레이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쭉 해서 컨트롤 시프트 T. 아, 또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또 이렇게 되죠. 쭉 해서 이 정도 넣고요. 스위치를 또 이렇게 갖다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타임을 넣겠습니다. 타임을 하면 참 멋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임 이렇게 멈췄다 떨렸다 앞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돌아갈 때이 정도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라이트까지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은 라이트를 좀더 양을 좀 늘려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얘가 없다, 눈을 가렸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트위치는 보통 어저스트 레이어에다가 놓고 이렇게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좀 안전성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위치의 설정 값을 잘못 줬을 때, 만약에 이런 원본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데다 주면은 다 날려버려야 돼요. 다 지워버려야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드저스트 레이어로 이렇게 주고, 얘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셋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셋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칼라 플래시 뭐 이렇게 패션쇼 같은 경우 하면 되게 진짜 패션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패션쇼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면은 얘는 뭘 사용했나 보고 싶을 때 이네이블 눌러주시면은 블러, 칼라, 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퍼레이터에서도 살짝 건드렸을 겁니다. 설정 값을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는 뭐 칼라는 아마 주황색 그런 계열 오렌지 계열 썼고요. 역시 라이트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셔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볼때 이런 거 이런 빛비칠 때 되게 이뻐요. 없으면 이 정도인데 있으면 이런 느낌을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여기에서 빛 이렇게 나올 때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더 강하게 이렇게 빛을 좀 발광해 줄수 있는 역할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마운트만 가지고도, 어마운트와 스피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져주셔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프리셋을 놓고서도 살짝살짝 건드려 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호리전 말 그대로 위아래, 버티컬이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움직이죠. 옆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떨리게 해주는 역할. 이렇게 아까 여기 슬라이드 가지고 만든 거, 예, 슬라이드만 가지고도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60 이런 식으로 계속 딸려주는 거, 이렇게 떠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에서만 이런 효과들을 조금씩 넣어주시면은 이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터 같은 경우는 막 계속 떠는 건데 보겠습니다. 예, 미세하게 계속 떠는 거, 지터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만져보신 대로 특별히 막 어떻게 값이 이렇게 나오냐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만져주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창의적으로 만드실 수 있고 편리하게, 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만져보시고요. 제가 5분 후에, 10분이나 15분 후에 제 프로젝트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또 나가겠습니다. 잠깐 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